진료지원 부서로서 국민 전체의 건강을 돌보는 그런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사실 1분 1초도 거의 쉬지 않고 시간대별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. 라벨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오전에만 하는 임무인가요? 아니요, 하루 종일. 하루 종일이요? 네. 하루에 회원 이렇게 하시는 게 몇 분 정도? 정확히 몇 명인지는. 일단 병상 수로 했을 때는 이제 1,800배드 전체, 그러니까 저희 입원 조제 파트뿐만이 아니라 소아 조제 암진료 조제 파트 뭐 다 해서 그 정도 되는데, 입퇴원을 하루에 200명 이상 입원과 퇴원을 이제 반복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. 또 응급실에서도 계속 이제 처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. 휴식이라니. 아. 휴식 같은 거는. 네. 일이 정리가 다 되면, 뭐 그때 가서 빵 사서 물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딱 그냥 그 정도. 기대를 하지 않는. UBS로 약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이제 주사 따로 먹는 약 따로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. 종류도 다 다르고 약의 성분별로 그리고 약의 한 포당 들어있는 정제 수별로 한 키, 두 키 이렇게 다 조제되어 있거든요. 저는 여기 약 이름 외우는 것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. 저도 헷갈려요. 아, 지금도? 그냥 워낙에 약도 너무 많고 종류도 너무 많고. 정말 많은 환자들과 병동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약도 되게 많고 해서 함량이 여러 가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잘 보지 않으면 가끔 헷갈려요.
그래서 정리를 해서 먹으면 나중에 감사하는 선생님이 이제 감사를 하실 수 있어요. 많이 하는 편인 건가요, 약제국에선? 네, 무조건 어떤 약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조제 과정이 있으면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 감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필수적으로 해서 나가야지 환자한테 투약, 오투약 없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꼼꼼히 해야 돼.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복약을 함으로 인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가 이 약을 먹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일단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에는 아무래도 처방이 많다 보니까 처방 많은 경우에 이렇게 카트로 한꺼번에 이제 환자 빈별로 돼서 이렇게 환자에게 투약 잘 될 수 있도록 환자 병동별로 카트가 있는 거라서 이게 다 UDS 카트마다 병동별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아. 이정성 같은 경우는 85병동에 가서 아 이게 그럼 다 병동에 올라가는 약들인 건가요? 네네 UDS 병동되는 병동이 있어가지고 그런 병동에 올라가서 환자에게 투약되도록 하는 거죠. 아침에 보니까 꽤 많이 준비하시던데 네. 이 정도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올라가시는 거예요? 이게 다 오늘 하루 거 준비하는 거예요. 오늘 하루 거? 네, 병동에 UDS 카트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네. 이제 오늘 거 올라가면 그 빈 거를 갖고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. 각 환자 리스트에 맞게 잘 채워졌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제 보면서 감사를 이 아픈 환자에게 이게 적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고 있어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디까지? 죄송해요. 저 때문에 헷갈리셨구나. 여기 지금 5위 병동이거든요. 아, 5위 병동이요? 5위. 5위? 예. 안녕하세요. 나 만나면 응급실 가라고. 아, 응급실 가라고. 처치실 안에 이제 이 UDS를 교환하는 작업이거든요. 병동마다 다 체크해요. 그래서. 거기 맞게. 있잖아. 아, 굉장히 긴장하죠. 지나가서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이게 워낙 무거워서 잘못 부딪히면 안 되니 큰일 나니까. 아무래도 시간대를 제일 잘 지켜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. 환자들한테는? 그렇죠. 예. 20병동 같은 환자들은 약을 기다리고 있어요. 그 시간대에 안 먹으면 나는 이제 큰일 난다. 이런 오자마자 막 약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101병동이나 이런 20병동 같은 데는 시간을 좀 잘 지켜주면서도 되게 좋죠. 그게 제 환자를 위하는 길이 시간 맞춰주는 거죠.
저는 메신저였습니다. 저희 정규 라운딩이어서 이 시간에는 한꺼번에 올라갑니다. 조제된 약 감사해서 정동칸에 뿌리는 거거든요. 병동마다 네 칸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병동칸 뿌리면 메신저 선생님들이 챙겨서 병동에 전달을 해주세요. 혹시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? 아, 일주일이요? 많이. 선생님, 이거 106이라고 쓰신 거예요? 106 아니다. 완전히 다 열어서, 그리고 제가 10개짜리 포장해놓은 거 하나 있거든요. 네네. 그것도 다 한번.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는 약사 역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자기의 어떤 직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의 문제에 많이 좀 기여할 수 있는 약사가 되고 싶습니다. 아시다시피 워낙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열심히 지원을 해드려야 되거든요.